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림 그리는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가져온 합격자, 이번에도 이제 건국대학교인데요. 리빙 디자인과입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영신 선생님은 담백한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인사 간단하게 드렸고요. 일단 뭐 문제 소개부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제가 만화경이죠. 그렇죠. 만화경 키트라고. 근데 이게 어디에 쓰이는 소재인지 저도 잘 모르거든요. 이게 혹시 어디에 쓰이는 물건인지 아시는? 장난감이죠. 요거를 보면서 노는 거죠. 여러 가지 이 비치는 거를 관찰할 수 있는 장난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 그리고 요거는 진달래인가요? 아, 진달래가 아니고 백합이죠. 아, 백합인가요? 네. 진짜로 좀 읽어보시면. 아, 예. 네. 이게 진달래가 아니라 백합이라고. 근데 백합은 하얀색 꽃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분홍색 사진 보니까 되게 진한 분홍색이더라고요. 아, 이런 백합이 있나 보죠? 이거는 백합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제 만화경 키트와 백합 사진이 나왔죠? 건이 아주 커다란 게 있었죠. 어떤 거였죠? 삼각형을 화면 안에 정삼각형이죠. 정삼각형 임의로 배치를 하라고 25cm씩 정삼각형이죠. 네. 자, 그러면 그렇게 나왔는데 요 문제의 의도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써서 리뷰했을 때 네.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결국에는 삼각형도 평면이죠. 네. 백합이라는 소재도 입체물이지만 사진으로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화면 안에서 입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평면과 입체의 조화가 또 다시 등장한 네. 네, 입체와 평면의 조화가 또 네. 이제 중요한 의도가 되겠다. 또 다른 어떤 이 문제에 대한 의도가 있을까요? 교수님들의 의도? 문제 자체가 많이 다뤄보지 않았던 소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백합은 근데 저도 한 두세 번 사봤는데 백합은 이렇게 분홍색깔의 백합은 또 처음 봅니다, 제가. 아, 꽃을 왜 사보시는 거죠? 아, 이게 뭐 또 여러 가지 뭐 선물할 때도 있고 네. 가끔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만화경 키트는 한번 나온 적 있지 않나요? 건대에서? 작년 실기대회 주제에서 나왔죠. 한번 나온 문제는 안 나오지 않는다, 약간 이런 편견을 깨는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나왔던 거를 네. 또 준 건데 우롱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은 실기대회 준비만 잘 해도 입시를 준비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학원에서 이런 수업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명대학교도 이제 문제가 나와 있지만 학교들은 이제 문제가 안 나와 있어도 이미 나왔던 건 안 나올 거다, 약간 이런 식의 어떤 딱 명확하게 잘라서 수업하는 네. 그런 게 없잖아 있는데 사실 이게 또 기본기가 장착이 잘 돼 있으면 뭐가 나오든지 간에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황이든지 약간 대처 가능한 그러니까 이런 기본기 위주의 수업이 필요한 것, 그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됐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붙은 그림이란 말이죠. 그럼 이게 왜 붙었느냐, 그러니까 요 붙은 이제 합격 포인트에 대해서 또 얘기할 시간인 것 같은데 제가 이 그림 말고도 다른 그림들도 많이 봤어요. 붙은 그림들을 보면은 예쁘게 잘 그렸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백합이 중요했던 것 같아. 그릴 것도 많고 뭐 묘사할 것도 많고 그림들을 보면은 백합을 많이 크게 그렸더라고요. 이 그림 같은 네. 경우도 아우씨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거의 화면의 한 네.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면적인데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요? 저는 발견을 못했는데 네, 이제 멀리서 예. 이미지가 이렇게 작게 보여지기 때문에 되게 잘 그렸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잘 그렸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사실. 그렇죠. 아무래도 입시미술의 네. 한계죠. 네. 이제 잘 그렸다라기보다는 잘 그려 보인다. 말이 좀 네. 어려운데 사실 이게 쉬운 말이에요. 입시미술로 쳤을 때 잘 그렸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 시간이 정해져 연구작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려낼 수 있는 제일 잘 그릴 수 있는 한계점이 아닌가. 꽃잎을 보면은 되게 예쁘고 잘 묘사도 잘했고 채색도 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꽃잎을 거의 그리지 않았어요. 거의 뭐 하얗게 그냥 뒀죠. 근데 어디다가 많이 그렸냐면 요런 부분들 요런 부분들 사실 요것도 거의 그리지 않았어요. 그러네. 거의 그리지 않았어요. 네, 거의 나물처럼 예, 네. 여기도 거의 그리지 않았고 여기도 거의 그리지 않았어요.
있고 드러나는 부분에서 표현을 많이 해주고 거울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하는 게 잘한다고 보시는지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거울인데 제가 한번 맞춰보면 대다수의 분들은 거울에다 이제 화이트 찍고 반짝이 막 이렇게 막 닦아갖고 표현하고 그런 거에 되게 중점을 두지 않나. 그렇죠. 저도 물론 그런 묘사 되게 좋아하는데 거울은 비춰지는 걸 그대로 표현하면 거울이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제일 담백하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조건을 맞춰주고 그 안에서 반사된 이미지를 어느 정도 이제 살짝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부분을 많이 그리지는 않았다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은 아예 비어있죠. 아예 그리지 않았어요. 이 소재가 여기에서 뭐 어떤 식으로 반사가 된다 그게 전달이 되는 정도? 내 표현이 담백하게 되지 않았나. 그렇죠. 뭐 그럴 시간도 없고 여기 그려서 도움이 될 건 없잖아요. 이게 괜히 복잡해지기만 그렇죠. 하고 하고 싶은 얘기가 더 있으신지요? 일단 예뻐요. 일단 이런 자연물이잖아요. 네. 뭐 어디로 뻗어나갈지 모르는 이런 일단 줄기도 있고 자기도 네. 있고 어떻게 보면 이미지는 하나인데 그러니까 관찰해서 찾아낼 수 있는 따기에서 보면 상도 변하고 그렇죠. 같은 초록색이 네. 아니라 그렇죠. 보면 접근할 거냐. 네. 어떤 게 좋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합격생 그림 봤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엄청 큰 그림도 있었어요, 사실. 큰 것도 네.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네, 요게 네. 나오면서 같이 이렇게 커다랗게 나왔던 친구도 있었고 이 친구처럼 이렇게 나왔던 친구도 있었고 결국에는 크게 그리던 작게 그리던 그게 어떤 의도로 표현이 잘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하지 않나. 그런 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는 크게 하는 게 정답이야. 뭐 혹은 뭐 작게 해서 뭐 백합을 키우는 게 정답이야. 뭐 이런 식의 어떤 흑백 논리 아니 흑백 논리처럼 아, 수업이 되면 안 되겠죠. 네, 그런 건 이제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그 학생의 어떤 응용력과 상상력을 탁 차단해 버리는 네. 그런 어떤 실제로 네. 시험장에서 학생들이 뭐를 많이 고민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아예 안 그린 친구도 있었고 아, 그 친구는 당연히 어떻게 결과가 안 좋았죠. 그렇겠죠. 어떻게 보면 입체물만 가지고 연습을 많이 했었고 정삼각형이 뭔지를 알잖아요, 다들. 네, 네. 근데 정삼각형이 뭔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넣으면은 왠지 안 될 것 같은 느낌으로 이제 배웠던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도 다시 등장하는 기본기 얘긴데요. 다들 응용을 네. 네, 잘 해야 됩니다. 응용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조형에 대한 기본기 정말 탄탄하게 해서 어떠한 상황이어도 임기응변의 자세로 할 수 있는 네, 그런 입시생이 됐으면 하네요. 기본기를 까먹으면서 그리면 테크닉만 남는 그림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럼 저희는 또 다른 건대 합격자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14개 남았나요? 네. 14개의 컨텐츠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럼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이만 하겠습니다. 뭐 인사 한번 해주시죠.